농협카드에서 이번에 도전해 농협카드 평소 유통산업의 문제는 유통업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번 유통산업 주간 행사와 유통업계 간 상생발전 MOU도 이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에 출범한 유통산업연합회가 그동안 유통업계의 구심점 역할을 잘 해왔고 또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도 유통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박근혜 대통령께서 서면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유통주간 행사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유통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이 행사를 통해 360만 유통인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유통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유통산업은 제조업에 이은 제2의 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서민 물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유통산업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인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으고 서로 힘을 합하면 유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유통산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가겠습니다. 처음으로 맞는 유통주간 행사가 우리 유통산업 발전의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대통령 박근혜